저는 대구교육박물관 관장 소임을 맡고 있는 김정학입니다. 2018년 6월 15일 날 저희가 개관을 해서 이제 개관 2주년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사실 50년에 일어난 한국전쟁에서 이듬해 1월 4일 일사후퇴 이후에 많은 피난민들이 대구로 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에 피난 중이던 서울시 교육 관계자들이 부산에서 피난학교가 생긴다고 하니까 서울에서 피난 온 아이들은 어떡하나 해서 우리 경상북도 교육청에 있는 장학관 두 분하고 상의를 해서 서울 피난 대구연합중학교라는 학교를 개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중에 이런 학교가 개교가 된 것은 세계 전쟁사에서도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가 1951년 9월 20일 개교를 해서 1954년 3월 31일간 1일에 폐교를 한 정말 한국 세계 전쟁사에서 유일한 학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피난 온 중학생 2480명이 여기에서 3년 동안 공부를 하고 갔죠. 그래서 선생님들은 서울에서 피난 오신 선생님들 51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역사적 사실을 발굴을 하면서 이게 바로 대구 교육의 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전쟁 속에서도 교육은 계속되어야 된다. 이런 이념이 그대로 실천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오늘의 한국을 만든 힘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피난학교를 겪었던 분들이 1937년생, 38년생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40분 정도가 우리가 이제 알만한 분들이셨는데 한 반 정도는 돌아가시고 반 정도는 인터뷰를 사양하셨어요. 몸도 아프시고 이제 이래서. 그래서 저희가 찾은 분 중에서 여러 분 계십니다만은 미국에 계시는 그 유명한 의사 시인이십니다. 마종기 선생님. 마종기 선생님을 만나러 미국 플로리다에 있는 올랜도로 저희가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70년 동안 갖고 있었던 비망록이라든가 스크랩한 자료들을 저희한테 주시면서 서울 피난 대구 연합중학교를 회고해 주셨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남산동인가 거기에 있었고 그 학교 바로 옆에 경북여고가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학교 다닐 때 경북여고가 다 타버리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비하면 정말 너무너무 여름엔 덥고 겨울에는 춥고 천막 학교였어요. 천막이기 때문에 그 천막을 뚫고 들어오는 그 햇살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너무너무 더워서 그렇다고 뭐 에어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대부분의 시간은 아마 영남일보가 그때 많이 팔려서 제가 마종기 선생님 댁에 가니까 제가 김관장이 오려면 주려고 써놨다고 그 당시 교과를 다 외우고 계셨어요. 그분이 교과했는 거를 저희가 보고 혹시 선생님 부를 줄 아십니까? 하니까 아이고 나는 멜로디는 다 잊어버렸다고. 그런데 LA에 살고 있는 자기 친구 김동건이는 다 외우고 있을 거야 이러면서 스피커폰으로 그 올랜도하고 LA가 어딥니까? 거기로 전화를 했습니다. 하니까 그 김동건 선생님이 수화기에다 대고 그 70년 전에 교과를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 LA에 있는 한인방송 라디오 코리아에 부탁을 해서 중계차를 갖고 가서 그걸 녹음을 해서 그걸 보내준 것을 그 작곡자한테 줘서 체보를 하고 그 악보를 중창단한테 줘서 불러가지고 그 교과를 저희가 재현했습니다. 대구연합중고등학교 교과가 제정되었다는 것은 자랑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조지훈 작사의 그 노래 글은 참 의미도 좋은 노래 글이었습니다. 그 글은 입수가 되었지만 악보는 입수가 되지 않아가지고 기억에 의해서 체보된 악보를 근거로 해가지고 제가 하모니카를 불러드리겠습니다. 그 문안을 영식 삼아 드세요.
정말 그 학교 설립에 공이 크셨던 그, 그 장학관 분들, 장학사 분들, 그리고 교장을 맡으셨던 그 손장순 선생님, 그리고 국어를 가르쳤던 김소영 선생님, 이런 분들 정말 제가 한 번도 뵙지는 못했지만 꼭 한번 그분 소식을 듣고 싶습니다. 정말 발굴하다가 하다가 저희가 못한 부분인데, 그리고 아홉 길을 굶고 실신해서 백낙청, 문학평론가 백낙청 선생님한테 업혀서 백낙청 선생님 댁에 가서 끼니를 이었던 거라든가, 그 다음에 가수 현미 선생이 연매시장에서 떡장사하는 어머니를 두고 그 피난학교에 다녔어요. 그 피난학교 다니면서 고생했던 이야기, 밤무대 그 미군의 미군 그 무대에 노래를 하러 갔던 얘기, 그 다음에 그 일본 조미료를 팔러 다녔던 우리나라 최고의 연출가 표재순 선생, 뭐 이런 분들이 대구의 얘기를 고스란히 다 기억을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 인터뷰 한 분 해보니까 전부 다 울음을 그치지 않는데, 가장 공통적인 것은 어디에서 울음이 터지시냐면, 만약 대구에서 그 중학교 학업을 이어가지 않았다면 자기의 최종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으로 끝났을 것이다. 대구가 우리를 살려줬다. 고맙다. 이렇게 다들 증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제가 대신 인사를 다 들었습니다. 피난 학교 다닐 때는 뭔지 몰랐어요. 아니 뭐 가라니까 가고, 어릴 때니까. 뭐 이거 뭐 학교가 이래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고 고맙기만 했고, 그때 교복 입고 모자 쓴 것만 해도 감사하고 좋아다니고 그랬으니까.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 나이 들고 보니까, 나중에 나이 들고 보니까, 야 그래도 참 나라라는 게 고맙다. 그 열기는 세계 자랑해도 될 만큼 학교 난 건 저는 지금도 극합니다. 선만 그어놓고 이게 학교다 그러고, 나뭇가지도 선생님이라고 모시기만 하면 교육은 일어난다. 아마 그 학교가 없었으면은 아마 적어도 제가 학교를 제대로 다니기가 힘들었을 거고, 만약에 나중에 서울로 환도를 했다고 해도 아마 적어도 1, 2년은 아마 늦게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서울피난대구연합중학교에 대한 아주 고마운 생각이 있고요. 6.25로 이제 기억되어야 될 것들이 참 많지만, 사실 소년병, 소녀병, 학도병 이런 쪽은 혹시 지금까지 이렇게 다뤄지는 데 대해서 좀 그게 가치가 좀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서 좀 안타까운데요. 낙동강 전투가 제일 치열했거든요. 그래서 장사, 포항, 경주, 안강, 영천, 외곽, 외간, 칠곡까지가 전부 낙동강이 흐르는 곳에서 대대적인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에서 가장 가까운 대도시가 대구였고요. 그래서 대구 상고, 경북고 등 그 학생들이 많이 참전을 해서 정말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1950년 7월 당시에 대구 역전에 이런 경문이 붙어 있었다고 그래요. 조국을 사랑하는 학도여, 조국의 운명은 여러분 손에 달려있다. 이게 김석원 장군이라는 분이 정말 학도들이여 걸기하라 해서 이제 붙인 경문인데, 그 경문을 보고 정말 정의감에 불타는 그 당시 학생들이 전장으로 많이 갔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문으로 책 대신 총을 잡은 그 청년 학도들이 매년 6.25가 되면 다들 기억해야 되고 떠올라야 됩니다. 1950년 6월에
서울에서 청룡기 야구대회가 열렸어요. 그때 대구 상업중학교, 그러니까 지금 대구 상고 상원고등학교입니다. 상고등학교 거기에서 우승을 했어요. 6월 23일인데 우승컵을 들고 내려오려고 하는데 6월 24일 날 전국 학도대회가 열렸어요. 학도 야구대회 준결승에서 동네 중학교하고 경기를 해야 되는데 그날 아침에 6.25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대구에 와서 대구 시민들에게 청룡기 우선 환영대회를 하고 6월 30일 날 전국적으로 다 휴교령이 내리고 그리고 이 대구 상고 야구팀 중에 세 분, 그 성나홍, 이문조, 박상호 이 세 선수가 하는 유격수, 2루수, 그 다음에 쇼스탑 이렇게 했던데 박상호 선수가 주장이었습니다. 이 세 분이 학도 5연군으로 나갔습니다. 참전해서 낙동강 전투에서 죽었는데 박상호 선생의 시신만 건지고 나머지 두 분은 시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 무명용사의 묘에 묻혀질 거라고 보고 박상호 선생은 정말 한국 야구의 역사에 짧게 기록되어 있을 뿐 대구에서 제대로 선양하지 못했다라는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역사를 상원고등학교 야구팀들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박물관을 하면서 또 대구 역사를 캐면서 대구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캐면서 아이들에게 들려줄 말은 예전부터 제가 생각해 놓은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 내가 살아가면서 나라는 존재는 누구인가? 그래서 존재감을 학생 스스로 느껴야 된다는 거고요. 그 존재감이 자라다 보면 나라는 존재를 더 나답게 하기 위해서는 책임감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책임감이 자라고 자라면 정의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라는 것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학도병 이야기로 가지고 정의감까지 얘기를 끌어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저희 교육박물관이 하고 싶습니다. 사회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에게는 1의 장소, 2의 장소, 3의 장소가 있다고 그랬는데 1의 장소는 집이에요. 2의 장소는 일터예요. 3의 장소는 다중들이 모이는 그 3의 장소. 저는 그게 박물관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에게 박물관이라는 것은 정말 마음이 통하는 콘텐츠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공간. 저희 교육박물관이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물로만 가지고 박물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유물이 품은 이야기를 어떻게 찾아오시는 분들 전해줄 것인가 하는 게 박물관의 역할이니까 저에게 있어 박물관은 마음이 통하는 콘텐츠가 모여있는 공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